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Radio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리릭 오페라 노스웨스트와 음악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에 출연하는 소프라노 김도희 씨와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11월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오면서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시간을 잘 선용하시면서 한 해의 마감을 알차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류사회와 한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프라노 김도희 씨와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쁜 노래 부르시는 김도희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행사장 같은 데서 많이 뵙고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만 따로 이 사랑방에 모시고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랑방에 나와서 인터뷰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여튼 좋은 시간 꾸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도희 씨의 일대기랄까 한번 가능하면 이 한 시간 내에 전부 알아보고 싶은데요. 김도희 씨 좋아하시는 팬들 더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도희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셨죠? 네. 네. 그리고 아주 이른 나이에 음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몇 살에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6살? 예, 6살부터. 6살? 네. 와, 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조금 음색이 좀 다르다고 네.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예, 부산에서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네. 레슨을 그냥 예, 받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예. 생각하기도 음악이 그때 잘했습니까? 음악이 좋았습니까? 항상 제 기억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네.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가 이렇게 울림이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볼일을 보면서 그 나이에도 그렇게 좋으셨구나. 예, 아침에 모닝송이라고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 지금도 얘기를 하시는데 아침밥을 준비하시면서 제 노래를 예,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예, 굉장히 노래 부르는 거를 즐겨하고 네. 예, 형제들이 그러셨어요. 많았습니까? 예, 위로 오빠 있고요. 밑으로 네. 남동생 있어요. 그러면은 아들 둘에 예, 딸은요? 딸은 저 혼자죠. 혼자? 네. 아이고, 얼마나 이뻤을까요? 네. 여섯 살에 음악을 시작하셨으면, 그 후로도 그러면 뭐 청소년 뭐 성악 콘테스트나 이런 쪽에 많은 또, 참가도 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계속 콩쿨에 나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그때 음악적인 그런 활동을 네. 하게 됐죠. 뭐 그 당시 MBC 방송국에 또 그 어린이 합창단 네. 그런 멤버로 또 어린이 방송 합창단이요. 예, 방송에 또 출연도 하고 그러셨군요. 네. 아예 어려서부터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KBS 있을 때 어린이 합창단 네. 어린이 프로 오면서 네, 네. 이렇게 그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거친 사람들이 많아요. 정은아 아나운서가 KBS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고 네. 또 그 배우 중에도 하나 있어요.
최수정 씨 와이프가 누구죠? 하이라인가? 네. 하이라 씨도 어린 합창단 출신이고 네. 역시 사회에서 이렇게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떡잎부터 다르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도 이렇게 음악 속에 살고 계십니다. 아, 이 6살의 음악에 이제 음악을 시작하셔서 성악 콘테스트에도 많이 아, 참가하시면 상도 많이 받으시겠네요. 네, 뭐 콩쿨 나가면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좀 PR을 네,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좀 하십시오, 모처럼. 네, 네, 그냥 뭐 제 기억으로는 2등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와.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더 신나게 네. 예, 또 막 하게끔 또 서포트를 해주셨고 그러셨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가면 모두 1등이군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게 그냥 취미 활동으로 취미로요? 예, 예, 취미 네. 활동으로 하기를 원하셨고요. 네. 예, 그래서 청소년기를 접어들면서 이제 공부에 매진을 했으면 공부해라. 좋겠다. 예,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엄마 아빠는 뭐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네, 저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의사시고요. 의사. 예. 아버지 의사. 네, 어머니도 이제 의대를 나오셨는데 좀 예. 아버님 그 뒷바라지 하시느라 이제 활동은 못 하시고요. 아.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저를 의대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엄마가요? 네. 그 어린 나이에 음악을 시켰는데 또 의대를 가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저희 음악 선생님하고 제 기억이 지금 예. 막 음악 선생님은 이제 예고를 보내라고 서울 예고 네. 네.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그때 사춘기였고 예. 저는 반항을 하기 시작했죠. 반항을 네. 시작했군요. 네. 그래서 그때 어머니하고 많이 싸웠던 기억 네. 예, 또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셨어요. 저한테. 네.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뭐 콩쿨이나 이런 콘테스트 나가면 전부 1등을 받고 그러니까 또 딸의 고집을 못 꺾었군요. 네. 그래서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성악이라는 레슨을 네. 예,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군요. 예. 그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을 이제 수석으로 입학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재수는 절대로 안 된다. 네가 이제 한 거니까 네가 시작을 했으니까 네. 재수는 절대로 안 되고 알아서 대학을 들어가라. 예, 네.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저는 더 이제 엄마를 보라는 듯이 제가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해서 그랬는지 예, 좀 대학을 조금 낮춰서 예, 네. 좀 지원을 하게. 재수는 안 된다 하는 바람에 네. 겁먹고. 네. 했더니만 네 거기서 이제 장학금을 받고 예. 예 입학하게 됐죠. 그래 또 다행히 또 거기서 좋은 교수님을 네 예, 만나서 예 좀 거기서도 또 좀 우수 학생이죠. 예, 오페라 활동을 이제 오페라 작품을 좀 많이 하게 됐었죠. 네 예. 만일 뭐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예고를 보내고 아예 음악으로 쭉 뻗어나가겠으면 조수미 자리 가라. 했을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대를 가느냐 음대를 가느냐 엄마 아빠와 싸우다가 마침내 성공하고 음악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까지 공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유학을 이제 보통 대학교 졸업하면 다들 이제 이태리나 미국으로 다 가지만 예. 그때까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네. 못 보냈나. 아, 안 보낸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계속. 보수적이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 계속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지나가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그 교수님 추천에 의해서. 그 대리에서 공부하셨죠? 또 가셨어. 네, 그거는 네. 이제 대학교 때 1학년 때하고 4학년 때 그 네. 썸머스쿨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교수님하고 가서 같이 거기 유명한 싱어
또 교수님들한테 예, 네. 또 사사를 받고 그러셨군요. 예, 네. 두 번 정도 이태리를 간.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뭐 대학이나 대학원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 음악 선생님이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 때 이제 예고에 네. 또 출강하게 돼가지고 네. 네 거기서 또 레슨도 하고 또 합창 또 애들 예, 수업도 하게 됐고 또 점점 이제 그 안양 예고가 안양 예고 예,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있죠, 연기자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음악 수업도 했었고요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97년까지 재직 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남편을 남편과 이제 연애를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97년에 남편 직장을 통해서 미국의 이 시애틀에 오게 그러셨어요? 되는 예, 챈스를 얻어 가지고 97년도 4월 5일 식목일이죠. 네. 그래서 기억을 잘 하시는 거. 네, 네. 그날 이제 부랴부랴 네. 결혼을 하고 16일 만에 시애틀에 왔어요.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 음악으로 성공해야 될 분을 시애틀로 끌고 왔나요? 글쎄 말이에요. 네,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네, 건축사예요. 건축사시군요. 네. 네. 자, 근데 그 제가 보기엔 좀 아쉽네요. 한국에서 이제 계속 음악 활동을 하면서 또 더 많은 또 이태리나 이런 데 가셔서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음악으로도 크게 성공하실 수 있고 조수미 반열에 설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때 그거 꺾는 거 결혼 때문에 남편 쫓아 미국 가야 된다는 거 그 꺾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제가 이 속된 말로 운명인가?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게 돼서 예, 또 한번 일부러라도 유학을 오는데 네.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결심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이제 나갔으니까 좋은 기회다. 네. 공부를 계속 해봐라. 아하. 하고 이제 조그마한 이제 희망이 있으셨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네. 또 결혼 10개월 만에 이제 첫 아이를 가지게 돼서 아, 네. 발이 묶였군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랭귀지도 다니면서 이제 어학 공부를 하면서 해보려고 이제 했었는데 예, 예 너무 그때 입덧이 심했었어요. 아하. 예, 첫애가 그래서 저희 뭐 시애틀에는 아무 뭐 친척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기댈 데가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힘들게 있다가 이제 공부하는 것도 연수하는 것도 포기를 하고 예, 예 또 이제 아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키워야죠. 예. 그렇군요. 뭐 어떻게 맡길 데도 없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저의 꿈은 꿈을 접는. 네. 꿈은 점점 사그러지고. 사라져가고. 네.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네. 그래서 상황이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참 네. 저로서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더 힘들었던 거는. 예. 저희 친구들은 이제 이태리에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콩쿠르에 입상했다 뭐 예 이렇게 다들 네. 정말 꿈을 펼치는 시기였고 저는 이제 애들 예 아하. 그래서 또 둘째가 또 그렇죠. 예, 둘째가 또 생기고 그래서 거의 뭐 5, 6년 그렇군요. 예, 6, 7년을 이제 애들과 함께 예,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음악 활동을 접은 시기라고. 저런. 예. 그 두 애 남편과 두 애가 네. 김도희 씨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발목을 예, 잡았지만 뭐 아직 다 사시지 않았으니까 16년 전에 미국에 오셔갖고 아 그동안 애들도 많이 컸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네. 이제. 첫째가 지금 9학년, 둘째가 7학년. 그렇군요. 예,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둘.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과 지금 애들이 다 이렇게 성장해서 큰 거 보면, 조금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럼요. 그래요? 예, 그 당시에 힘들고 제 네. 꿈은 막,
엉망진창이 됐지만 예. 지금 와서 저희 아이들이 잘 커가고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네. 찬스를 또 이렇게 가진다라는 거 참 감사하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뭐 그리고 또 완전히 또 음악을 접은 것도 아니고 그 후에 이렇게 주류 사회나 우리 한인 사회에서 끊임없이 음악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아마 음악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반은 성공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가정의 이제 아내나 또 엄마나 이런 가정주부의 입장에서는 뭐 100점 주부로 성공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들의 사랑을 받는 또 주류사의 사랑을 받는 소프라노 김도희 씨와 함께 사랑방 정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음악인을 모시고 성악인을 모시고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방송 듣는 분들이 또 짜증을 내실 것 같아서 노래 한 곡 좀 전해주시고 또 얘기할까요? 첫 곡 하나 좀 알려주시죠. 네, 첫 곡은 아리아리랑이라고요. 네. 예, 저희 아리랑 그, 유명한 그 곡을 편곡을 해서 예, 네. 조금 이제 오페라식으로 좀 이렇게 최근에 작곡된 곡이에요. 네. 예, 그래서 좀 테크닉이 필요한 곡이고 제가 이거를 3, 4년 전에 그 한국에서부터 그 악보를 구입을 했어요. 저희 네. 친구가 이제 다들 교수예요. 경희대 교수, 성신대 네. 교수 뭐 예,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한번 이거를 해봐라.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곡이다 해서 이제 받아서 했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노래 예.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또 외국에서는 또 아리아리랑이 굉장히 그렇죠. 예, 아리랑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는 곡들이니까 네. 예. 기존에 있던 뭐 신아리랑이라든지 이런 곡보다도 네. 예, 조금 특이하다 싶어서 제가 그러셨군요. 공부를 해서 예, 이번 가을음악회 때 네. 제가 노래 불렀던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번 조수민 씨가 이 지역에 왔을 때도 하지 않았나요? 네, 네. 그래서 아리아리랑? 예,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네. 자, 이번에는 소프라노 김도희 씨의 노래로 아리아리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악인으로서 이제 크게 성공하고 싶어왔던 이런 김도희 씨가 반은 성공하셨지만요. 이 아리아리랑을 이제 부르면서 또 모든 그런 또 마음의 한을 다 털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참 요란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김도희 씨, 소프라노 김도희 씨가 부른 아리아리랑 들었는데요. 뭐 제가 듣기에는 뭐 조수미 씨 노래나 뭐 방불합니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고음으로 부르는 이거는 정말 연습이 따르거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면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냥 높은 소리가 나는데 그런 걸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합니까? 그럼요. 네. 어떻게 연습해요? 많이 또 듣고 네. 많이 제가 제 소리를 녹음해서 계속 예 그렇군요. 듣고 예 또 필링이라든지 이런 곡 표현력 네. 예 아무래도 성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면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렇죠 적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 노래에 맞는 예 네. 그런 것까지도 거울 바라면서 네 그렇죠 네. 네 판소리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뭐 피가 날 정도로 그냥 그 연습한다고 예. 그러대요 예. 네 그렇듯이 참 하나의 그 훌륭한 성악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 평생 가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록 제 음악으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큰 그 꿈을 이제 좀 접고 이 지역으로 16년 전에 오셨네요 보니까 네. 16년 전에 오셨지만 그래도 여기 오셔서 계속 유명한 교수한테 또 사사도 받고.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활동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이제 좀 크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래도 끈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예, 그 여기서 유독 리타이어 하신 교수님 메리 커티스 베르나라고 예, 그분 유명한 분이 아닙니까, 이분은? 네, 그렇죠? 이분이 거의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는데도 네. 예, 그 레슨을 또 하시고 제자 또 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레슨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8개월 정도를 레슨을 받은 상태에서 예,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제의를 받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2006년도에 나비 부인으로 이제 오페라 나비 부인으로 네. 예, 제가 데뷔를 하게 됐는데 잠깐 이렇게 발탁이 된 사연을 한번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는 2006년도니까 이제 4년 전에 제가 이제 두 아이를 낳고 제가 제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네. 해서 그 시애틀 오페라단의 그 역을 뽑는 역이 그 시험이 아니고 예. 합창단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네. 말하자면 서울 뭐 시립 합창단 정도 되겠죠. 네. 여기서 가장 큰 오페라 합창단 시험을 보게 됐는데 소프라노 한 명을 뽑는데 45명. 이 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1차, 2차가 있었는데 1차에 이제 10명을 뽑아요. 근데 네. 이제 거기서라도 내가 안 되면 그냥 접시물에 그냥 박아야 되겠다. 네. 네. 그런 이제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1차에 됐어요. 네. 네. 되고 또 이제 2차에도 됐어요. 네. 예, 그래서 한 명이 뽑히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남편 따라왔기 때문에, 예. 취업비자, 이제, 와이프로, 예, 비자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일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린카드가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실토를 하고, 제가 사실은 그냥 테스트 겸 네. 봤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등이 운 좋게 네. 이제 뽑혔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애석하네. 이제 네. 네. 그러니까 그게 2002년도 이제 4년 전 얘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리누드에 살았는데 이제 2006년도 제가 데뷔할 때는 이사쿠아루 이사를 왔죠. 그래서 네. 주소도 바뀌고 저 핸드폰도 다 바뀌었고. 아,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저 남편의 그 회사 번호가 네. 있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비 부인을 하는 그 오페라단 단장이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아시안으로 이제 그 주역을 뽑는다고. 아, 이제 그렇죠. 나도 네. 부인이 그 일본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한 끝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합창단 시험을 볼 때 심사위원이 저를 기억을 하고 네. 네, 기억을 하고 어떻게 이제 연락이 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 회사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해서 이제 오디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갑자기 네. 갑자기 이제 애들만 키웠는데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찬스가 그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예, 저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뭐 1, 2년 전에 얘기도 아닌데 4년 열어주신 전, 거네요. 네, 사람을 4년 통해서. 전에 예, 4년 전에 어떻게 저를 기억을 하고 예, 그런 그것도 조역도 아니고 주역인데 예, 그거를 이제 하여튼 이제 오디션 볼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 베르나 선생님한테 한 8개월 정도 이제 레슨을 시작한 단계였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받고 이제 그 단장이 흔쾌히 또 예, 됐고 네 했다 하면 1등이군요 항상. 아니요. 네, 저 그러니까 좋게 네. 봐줘가지고 예. 예. 그래서 2006년에 이제 나비 부인으로 등장하시는군요 주류 사회에. 네, 그렇게 됐죠. 네. 예. 그때 공연은 뭐 성공적이었었는지요? 네, 뭐 그는 오디션 보고 3개월 만에 그 작품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이었죠. 네. 예, 그래서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나 네. 예, 이런 찬스를 제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정말 열심히 이 교수님하고 예, 작품을 만들어 갔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자, 2006년 나비 부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주류사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본물 터지듯이 주류사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지어지는데 그 다음에도 또 있었죠? 네.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완전히 역할이 다른 그 춘희, 라트라비아타라고 오페라 네. 춘희의 그 비올레타 역을 이제 소화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한 번 이제 발탁이 됐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역이 있을 때마다 오픈, 그러니까 공개 오디션을 매번 오디션 네, 하는군요.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오디션을 예, 다시 한번 네. 예, 또 해봐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예, 또 시험을 보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나비 부인과 이 비올레타의 역은 또 색깔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비올레타는 굉장히 화려하고 밝고 네, 밝고 네, 한 역할인데 막 도전 정신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 잘 또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믿고 네. 네. 저는 정말 병아리서부터 내가 이제 깨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네. 열심히 또 했는데 또 발탁이 됐었어요. 축하합니다. 예. 그 한 사람의 뛰어난 성악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유럽의 또 메리 커티스 베르나 교수가 네.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셨군요. 네. 네. 자, 라트라비아타. 또 뭐 2009년에도 공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네. 또 거기 백작 부인. 네. 예, 또 역할을 또. 백작보인으로 나오시고. 네, 역할 또 했었고. 같은 해 또 있었죠, 다른 공연도. 네, 빨리아치라고. 네. 예. 그, 굉장히 또 이거는, 집시 여인이에요. 그래서 완전 백작부인과 집시 여인은 완전히. 그러네요. 레벨이 틀린 또 네. 작품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그걸 하면서도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제 캐릭터하고 또 해왔던 캐릭터하고 또 맞지 않는 역할이었지만 또 그걸 통해서 또 집시 여인의 네. 그런 어떤 성격을 또 표현을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제 그 뭐야. 그러니까 노래도 노래지만 네. 그 액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페라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기존의 DVD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보고 네. 예, 또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뭐 하나 프리마돈나라고 그러나요? 오페라의 여주인공을? 네. 네네. 네. 그런 역할을 쭉 하시면서 정말 그 전 곡을 다 소화하시고 하려면 엄청난 연습이 좀 필요한데, 한편 또 집에서는 아내가 아내 역할을 해야 되고, 자식들한테는 또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네. 이런 걸 같이 음악 생활을 병행하는 거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한데, 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굉장히 막 지칠 때도 많았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저녁에 이제 거의 리허설 연습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주부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저녁에.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다 준비하고 해놓고. 저는 이제 딱 이제 또 시애틀까지 또 이사과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트래픽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밥 먹을 시간 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막 차 안에서 네.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막 먹고 했던 기억. 전쟁, 그리고 전쟁이군요. 네. 네. 그리고 뭐 가사 외우는 것도 이게 이태리어로 외워야 하니까 틈틈이 애들 라이드하면서 기다리면서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작품에 빠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 제 생활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병행하려니까 예,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뭐 틈틈이 이제 뭐 정말 오이를 무치다가 국을 끓이다가 항상 예 항상 옆에 스쿼를 그러니까 악보를 놔두고 외워야 하고 또 계속 애들 재워놓고 또 밤에 이제 그런 DVD라든지 이런 대가들이 했던 그런 거를 또 틈틈이 또 보고 예. 또 제 나름대로의 또 그 해석을 해야죠. 예, 작품 활동을 또 이제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렇게 너무 한쪽에 음악에 빠져 있으면 남편이 컴플레인 하네요. 근데 다행히 다행이에요. 예, 제가 이제 연애할 때도 그랬고 그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난 게 그 대학원 시절 때 라보엠 네. 예, 라보엠에서 이제 그 작품을 할 때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뿅 갔군요 남편이 공연 모습을 보고. 예, 그래서 이제 참. 저희 남편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참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이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그래서 중간에 뭐 컴플레인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었죠. 있긴 좀 있었나요? 예, 예. 있지만 네. 그거를 또 잘 감수해주고 애들 또 뭐 제가 못하는 부분에 네. 있어서 또 잘 역할을 해주고 외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제가 네.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거의 뭐 매년이다시피 이제 이런 주류 사회와 이제 그 오페라 공연이 있었는데 2011년에도 라보엠 공연이 있었죠? 네네. 네. 그때 거기서는 뭐 주인공이 미미. 예, 네, 미미 역할을 하신 네. 거죠. 그리고 또 2013년인가 거기는 또 네. 까르멘? 예, 까르멘에서 네. 그 까르멘은 보통 이제 메조 소프라노가 하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저는 메조가 아니고 해서 이제 미카엘라라고 미카엘라. 거기서 청순한 소녀로 예, 네. 나오죠. 예. 백작보인으로 갔다가 집시로 갔다가 무슨 그 일본 기생으로 갔다가 네. 막 이렇게 발랄한 여성 역할을 또 확 바꾼다든가 이게 네. 그럴 때마다 그 연기에 변신을 기한다는 거고 만만치 않은 도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제가 그 작품을 이해를 해야 되고 예. 또 그 상대방의 역할까지 리액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영역뿐만 아니고 예, 상대방의 그런 캐릭터도 잘 예, 소화를 그렇죠. 해야 되겠죠. 네. 예. 자. 방송 또 듣는 분들이 왜 노래 안 들려주냐고 네 그럴 것 같은데 하나 더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또 준비해 주시죠. 네. 어떤 노래요? 예 이번에 또 가을음악회 때 했던 그 래핑송이라고 네, 어떤 노래입니까? 발랄한 예 발랄한 그 무도회에서 무도회에서 예, 무대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네. 캐릭터를 표현하는 예. 굉장히 발랄한 노래예요. 근데 네. 보통 이 노래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들이 많이 하는 가벼운 네. 소프라노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성격상 너무 무거운 오페라
노래보다도 이제 발랄한 걸 하고 싶어서 네. 예, 이번에 또 랩핑송이라고 예, 네. 이 노래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네. 김도희의 랩핑송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김도희 씨, 소프라노 김도희 씨의 랩핑송 함께 듣고 계신데요. 노래들이 이제 다 이렇게 오페라 아리아들은 좀 길어서 다 듣기는 좀 어렵지만 음악 들어가면서 좀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자, 이 오신톤주 음악협회와는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함께 활동하시게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애들을 키워놓고, 예, 또 이제 이 한국 사회에 또 그런 음악 활동하시는 또 선배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네. 그것도 거의 2006년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2006년? 네. 그러니까 1997년에 오셨는데 2006년이면 뭐 거의 한, 아니죠. 거의 한 7년 후에 네. 오신도주 음악협회를 만나게 되셨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제 그 거기에 협회 조인하고 이제 선배님들이 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네. 들 계셨고 예 그리고 전통도 굉장히 오래됐었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매년 또 가을음악회 네. 또 출연하게 돼서 예 거기서도 또 한국 가곡이라든지 예 이런 여러 또 곡들을 또 준비하게 되면서 또 네. 예,
많은 또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또 필요한 그렇죠. 예, 뭐 행사나 이런데 또 출연하게 됐었고요. 네. 네. 자, 뭐 한인 커뮤니티 활동하면 김도희 씨 나오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전부 다 이제 김도희 씨나 오유석 씨나 뭐 이런 많은 분들 찾잖아요. 아, 그만큼 이제 김도희 씨로 봐서는 일이 바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뭐 나름대로 느끼는 보람 같은 게 있으신지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단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데서 또 제가 하나의 일조를 한다라는 게 참 보람 되죠. 네. 네. 자, 이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16년쯤 되셨는데 그래도 지금 자신의 꿈 다 이루어지지 못한 못 다핀 꽃,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땐 앞으로 내가 좀 이거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애들도 컸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오페라로는 이런 걸 하고 싶다든가, 네. 또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더 하고 싶다든가 그런 건 없으신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전성기, 그러니까 소리가 뭐 한정없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탑이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슬슬 또 티칭 가는 레슨을 이제 이렇게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성가대나 찬양대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또 필요하시면 테크닉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예, 그런 또 제 티칭을 하다 보니까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제자 양성을 네. 많이 하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도 참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예, 또 노래를 잘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주는 또 네. 저희 그 아까 베르나 선생님처럼 예, 또 그렇게 좋은 인연이 돼서 또 뭔가 발탁할 수 있는 예, 그런 또 찬스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군요. 예. 유더베 그 메리 커티스 베르나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고 또 이렇게 주류사회에서 이제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많은 공연에 참가를 또 하셨는데 앞으로 또 그 많은 이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또 바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도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페라 배역으로는? 보통 소프라노들이 거의 50대 중반이 피크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예. 그러면 나이가 밝혀지나? 네. 네. 뭐, 앞으로 조금 더, 네. 예, 매진을 해서. 그렇군요. 예, 네. 앞으로도 더 이렇게 큰 오페라 배역을 맡으시고, 프리마돈나로, 우리 또 한인들의 자부심도 올려주시고, 또, 이 지역 워싱턴주의 주류사회에 음악으로 많은 또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 생활도 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뭐 네. 나름대로 그냥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요. 예. 네. 거기서 거의 옛날에 뭐 많이 메인 미사를 또 지휘를 했었고요. 지휘자로서 또 네. 활동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것도 참 보람 있는 일이고요. 네. 네. 그래서 바쁘게 그냥 네. 네, 성당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으로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참으로 바쁘신 분하고 제가 바쁘게 만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 눈앞에 이제 11월에 큰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류사회의 리릭 오페라 노스웨스트와 또 워싱턴주 음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행사 일시가 언제입니까? 네, 11월 22일 금요일이고요. 네. 네, 7시 반. 장소는 그 시애틀, 다운타운 시애틀에 있는 무어 극장이에요. 무어 극장. 네. 11월 22일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 시애틀의 무어 극장. 극장이 꽤 뭐, 규모를 갖춘 극장인가요? 네, 이 극장이 거의 100년이 넘은 네. 굉장히 역사 깊은 극장이죠.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베나로야 홀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하지만은 네.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거의 이제 거기서 많이 또 오페라. 100년이 넘는 예.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네. 그런 굉장히. 극장에서 오페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참 감동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트의 무어 극장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가시면 김도희 씨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김도희 씨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네. 어떤 분들이 나오나요? 그 우리 음악협회 오유석 씨, 김웅천 네. 씨 예, 해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저도 좀 처음 들어보는데 오페라 갈라 콘서트. 네. 왜 갈라라는 말이 들어갔나요? 네. 이제 오페라의 그 중요 씬, 그러니까는 네. 하이라이트 부분을 모아서 하는 콘서트를 갈라 콘서트라고 합니다. 그럼 오페라의 네.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재밌겠네요. 네. 다채롭죠. 다채롭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오페라의 주요 장면을 다 섭렵할 수 있으니까 네. 정말 가볼 만한 그런 콘서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페라 갈라 콘서트에 소프라노 김도희 씨나 오유석 씨나 이런 분들 함께 출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김도희 씨가 나가는 것도 이미 아주 그 프로그램을 빛낼 수 있는 콘서트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겠지만 또 남자들 중에도 또 유명한 테너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여기 리릭 오페라 노스웨스트 네. 이 리릭 오페라 단에서 그 이제 저희 여러 해 그 음악회를 보고 먼저 이제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네. 유명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두아르도 비아라는 테너 이 단장하고 이제 그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정말 모시려면은 굉장히 그 출연료를 많이 줘야 하는데 네네. 이번에 정말 비행기 티켓만 받고 예, 특별 출연을 한다고 하네요. 네. 예, 그래서 같이 노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정해져 가고 있는데 네. 이제 한인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니까 그 유명한 한국 가고 그리운 군강산을 이 김도희 씨하고 같이 네 미국 분들이 예, 같이 이렇게. 네. 미국 테너하고 예 같이 이렇게 부를 세계적인 예정이죠. 테너하고요. 에드와르도 네.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에드와르도 비아. 에드와르도 비아. 비아. 예. 네. 아, 세계적인 그 테너와 또 우리 세계적인 우리 김도희 씨와 그리운 금강산을 우리 한국의 가곡을 부른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옛날에 플라시도 도밍고가 네. 그 유명한 소프라노 홍혜경 예, 시하고 옛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불렀던 네. 그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인상 뭐 이런 거였나요? 뭘 불렀나요? 그때는 그리운 금강산을요. 똑같이 그때 그리운 금강산을 예, 불렀군요. 네, 예, 아 벌써부터 이게 그 가볼 만한 콘서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릭 오페라 노스웨스트와 주류사의 오페라단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주 음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11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시애틀에 있는 무어 극장에서 있겠습니다. 뭐 티켓 가격도 좀 나가겠죠? 네, 얼마 정도 되나요? 한 30불. 30불 정도. 네. 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음악인 앞에 김경자 회장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 여기서 이제 이 김도희 씨는 그리운 금강산을 같이 에드와르도 비아하고 함께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좀 부르시겠죠? 어떤 걸 부르시겠어요? 네, 그 아까 이제 춘희에 나오는 그 축배의 노래라고. 축배의 노래. 네, 너무 유명한 노래죠. 네, 네 그거를 이제 또 그 워싱턴주 그 음악협회 합창단 또 우리 한인들이 또 출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합창 오페라에 나오는 합창 부분을 또 해주시고 네, 해서 네. 이제 그런 노래도 이제. 중창을 또 하게 됐고, 그렇군요. 예, 또 아마 또 솔로 한 곡도 준비할 것 같고요. 솔로곡으로. 네. 네. 김도희 씨의 날입니다. 네. 11월 22일. 네, 우리 김도희 씨 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한인들 또 다른 미국 친구들 함께 네. 같이 가서 볼 수 있으면 아주 이건 음악을 통한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담을 허는 게 되겠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김도희 씨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팬들에게. 한 말씀,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시간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한인 또 커뮤니티에 또 많은 또 봉사 또 많은 활동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또 아울러서 또 이 주류 사회에서도 제가 가진 탤런트를 어떻게 또 사회에 이바지하고 할 수 있나를 또 잘 생각을 하면서 양쪽을 다 잘 겸비하면서 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꿈을 펼쳐 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키우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너 의사 되라 하고 그렇게 하고 많이 자신은 음악을 하고 싶은데 갈등을 겪었는데 지금 자녀들한테는 엄마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런 이제 한이 있어서 네. 무조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즐길 수 있고 평생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그런 직업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도 가정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네. 하죠. 네. 네, 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과 네. 잘 또 타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참 그 부모 자녀 간에 또 그런 문제가 참 가끔 그 다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미국 속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은 역시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를 적극 밀어줘야만 네. 그 자녀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네. 잘 발견을 해서 그렇죠. 잘 인도를 하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인 네. 것 같아요. 일찌감치 네. 김도희 씨 어머니 아버지도 김도희 씨를 일찌감치 음악으로 보냈으면은 네. 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었겠지만 네. 워싱턴주에서 이렇게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도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네. 또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도록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성악가 소프라노 김도희 씨 함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뭐 얘기 듣다 보면 한 두 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한 시간에 맞춰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김도희 씨의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발전하시고요. 네. 더욱 우리 한인들의 이름을 주류사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래 하나 더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입맞춤이라고 예, 네. 이태리 가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멜로디이실 겁니다. 네, 예. 김도희 씨의 입맞춤 함께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